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인데 수익성이 좋아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에 아파트나 주택처럼 사는 것이 불법인데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 최고 31층 높이 건물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025년 이곳에 들어설 건물은 총 279호실의 생활 숙박 시설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이 시설은 아름다운 외관과 초역세권임을 강조하며 최근 분양을 마쳤습니다. 남과 다르게 사는 당신을 위해 같은 단지 다른 공간을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생활 숙박 시설로 분류돼 전 호실이 분양 완료되면 279명의 숙박업자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호텔처럼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편법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8평형 투룸을 약 5억 원에 분양받은 정모 씨는 10%의 계약금을 내고서야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를 통해 이곳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성격의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문의했지만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정 씨는 졸지에 법을 어긴 셈이 됐다며 계약 당시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해마다 시가 표준액의 10%나 되는 돈을 강제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숙 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편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 거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터넷과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거주가 안된 상품을 왜 거주가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다른 계약자는 해당 세대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합니다.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고 싶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게 너무 처음에 설명하는 것도 너무 부실했고. 이 엄연히 불법을 뭐 편법으로 가능하다라고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주거용으로 허위 과장에 홍보하는 분양사들의 꼼수입니다. 마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손님을 가장에 물어본 질문에 관계자는 각종 부대시설이 있어 살기 좋아 인기가 많다며 작은 평수는 이미 분양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제 거주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코스 자체는 이용하실 때 주거용 때문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매뉴얼대로 가시면 문제 되실 것도 없고 잠시로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고 분양대 행사에 들어가 여기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인지를 다시 묻자 분양대 행사 측의 말이 달라집니다. 최고지는 안 되죠. 생활용 숙박 시설이 어떻게 최고지 됩니까?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 영업 직원들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